포근했던 주말 잘 보내셨나요? 봄 기운이 점차 짙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는데요. 오늘 아침 광주의 최저 기온은 1.5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게 시작했지만 한낮 기온은 15도까지 오르며 어제보다 1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점차 오름세를 보이면서 더 따뜻해지겠고 한낮 기온은 특히 20도까지 오르며 매우 포근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이렇게 따뜻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아직 쌀쌀해서 감기 걸리기 쉽겠습니다. 큰 일교차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대기 순환이 원활해서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광주의 미세먼지 일평균 농도 보통 수준으로 전망되고요. 초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출근길 안개도 거의 끼어있지 않아서 교통에 불편함 없겠는데요. 다만 오늘 종일 구름이 가득하겠습니다. 특히 남해안 지역은 늦은 오후부터 조금 흐려지기도 하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전망 살펴보시면 광주의 현재 기온 2.6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15도에서 16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 14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고요. 강진과 완도의 낮 기온 15도로 전망됩니다. 곡성과 구례의 낮 기온 16도 보이면서 일교차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요즘 봄비가 간간이 지나는데요. 이번 주도 수요일부터 목요일 오전까지 비가 한 차례 지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